91통 큰 통도 21차 가이드 내용입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역대상 9장 35절에서 10장 사무엘상 17절에서 21장 시편 59편, 56편, 34편 사무엘상 22장, 시편 52편 사무엘상 23장 시편 63편 사무엘상 24장, 시편 57편 142편, 시편 54편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사울의 족보와 죽음 대상 9, 35, 10장. 먼저 사울의 족보를 기록하는 이유는 사울의 패망의 내력을 밝히기 위해서이다. 10장부터는 다윗을 주인공으로 하여 내용이 전개되는데 많은 부분들이 사무엘서와 중복된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죽임을 당한다. 블레셋 사람의 화살에 맞은 사울은 블레셋인들의 손에 죽는 것을 치욕으로 여겨 자기 칼 위에 엎드려 자결한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의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맡기셨다. 다윗과 골리앗 3상 17장. 블레셋은 골리앗을 앞세우고 유다 지역의 소고에 진쳐 이스라엘과 항우를 벌이고 있었으며 마침 싸움에 참가하고 있는 형들을 위문하러 온 다윗에 의해 골리앗은 죽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울을 버리시고 새 지도자로 다윗을 등장시키라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여준다. 즉 다윗은 사울과 그의 군대가 격파하지 못한 에베스 단민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게 된 것이다. 또한 이 사건은 여호와의 힘을 입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악을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울의 질투 3상 18장. 다윗과 요나단은 마음이 서로 통하여 생명 같은 친구가 되었다. 또한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노래하자 사울은 이 말에 불쾌하고 심히 노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수금을 타는 다윗에게 창을 던지고 자신의 딸을 다윗과 결혼시켜 폐백 대신에 블레셋 사람을 죽여 양피 100개를 가져오게 하는 등 다윗을 죽이려고 하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도 보고 알아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에 다독인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3상 19장. 본장은 18장에 이어 다윗이 4번씩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는 숨막히는 위기의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다.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공식적으로 명령하는가 하면 1절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에게 단창을 던지고 9절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죽이려 하고 11절 라마 나이스로 도피한 다윗에게 사자를 보내어 죽이려고 한다 20절 유나단의 우정 3상 20장. 앞에서 6번씩이나 사울에게 살해당할 고비를 넘긴 다윗은 본장에서 7번째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 32-33절. 7번째 구원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었다. 죽음의 위기에 처한 친구를 살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 요나단의 눈물겨운 우정 때문에 본장은 우정장이라고도 불리워진다. 우리에게도 이런 친구가 있다. 평상시뿐 아니라 망명생활을 하던 다윗을 찾아가 힘을 주었던 요나단처럼 우리의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떤 순간에 처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아이멜렉의 대접받음. 미친 척하는 다윗 3상 21장. 사울은 쫓고 다윗은 쫓기는 끈질긴 추적과 피신의 연속이 계속된다. 사울을 피해 노베서 제사장 아이멜렉의 도움을 받는데 그날에 사울의 신하 에돔 사람들에게 눈에 띄어 그가 밀고 할 것을 염려하여 블레셋 지방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 피하나 신분이 탄론한다. 이에 다윗은 그들 앞에서 미친 채하여 위기를 모면한다. 악인의 형벌을 바라는 기도 시 59편. 악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들에게 형벌을 내릴 것을 간구하고 이를 보고 외인이 기뻐할 것을 말하고 있다. 59편은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지은 것으로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악인에게 형벌을 내리기를 바라는 시이다. 압제받은 자의 기도시 56편. 다윗은 원수의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한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실 것을 확신하며 찬양을 드리고 아이멜렉을 죽인 사울 3상 22장. 다윗은 다시 아둘람 굴로 도망한다. 이때 사울의 학정 아래 환란당하고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말미암아 고리대금업자에게 빚에 시달린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몰려들어 다윗은 그들의 군대 장관이 된다. 이후 다윗은 다시 모압당으로 갔고 사울은 다윗을 도와준 아히멜렉과 그 가족을 멸한다. 악인과 의인의 힘시 52편.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자신을 돌보아준 제사장 아히멜렉이 도에게 밀그러 죽임을 당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 쓰여진 것으로 악인의 횡포를 통렬하게 비판하면서 의인의 승리를 선포하고 있다. 그 일라성을 구한 다윗 3상 23장.
도피 생활 가운데 군대 장관이 된 다윗은 블레셋의 습격을 받은 그일라를 구원하지만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함으로 다윗은 사울의 추적을 피해 그일라, 십황무시, 마온황무시, 엔게디요스 등으로 도피 생활을 계속한다. 그리고 십황무지 숲풀에서 요나단과 마지막 회후를 맞는다. 주를 갈망하는 기도 시 63편.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보다 소중하다고 울며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열망, 존경심, 만족감 속에서 드리는 기도와 찬양이다. 사울을 살려준 다윗 3상 24장. 엔게디 굴에 숨어 있던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으나 살려주고 사울에게 적의가 없음을 호소하자 사울은 감동하여 조끼를 그치고 집으로 돌아간다. 환난 가운데 도움을 구함 57편. 사울을 피하여 있던 다윗은 하나님께만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음을 확신하고 구원을 위한 기도와 찬양을 드린다. 구원의 호소 시 142편.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분깃이시라. 위엄 중에 간구 14편. 다윗은 적들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한다. 사무엘의 죽음. 다윗과 아비가일의 결혼 3상 25장. 사무엘이 죽은 후 다윗은 자기의 원조 요청을 묵살하고 박대하는 나발에게 분노하나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용서와 화해의 예물을 준비하여 다윗을 설득한다. 이에 다윗은 아비가일을 축복하고 나발이 죽은 후에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아들인다. 오늘의 통독 묵상입니다. 자기 중심성에 빠진 사울은 결국 왕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임의의 결말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죽이는 승리를 취합니다. 그 승리의 결과로 질투에 빠진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다윗의 생명을 위협하는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셔서 위대한 왕이 될수 있는 소양을 키워 주십니다. 사울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는 도망자 다윗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도망자 다윗은 아비멜렉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 미친 척하다가 쫓겨난 다음에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번 24, 26장이나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해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나 25장에서는 다윗이 나발에게 부탁한 것을 거절당하자 나발을 죽이려는 인의로 치닫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철저하게 신의로 살았어도 오늘 인의로 돌아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 앞에 겸손해지십시오. 말씀이 삶이 되는 하루를 살기 위한 오늘의 적용입니다. 오늘 하루 아비가일처럼 피스메이커 중보자가 되어 보십시오. 내가 잘못 가고 있을 때 나에게 아비가일 되어 준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여기까지가 91통 큰 통독 21차 내용이었습니다.